자, 어린이날이 미래에 대한 행복을 얘기하는 날이라면 오늘 어버이날은 과거에 대한 감사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 꼭 무슨 말이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참 늦지 않게 전화기 들고 사랑한다고 말하시면 조금 쑥스러울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오늘 하루가 생각보다 뿌듯한 날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조금 늦게 다시 리바이벌 시작하는 분위기지만 그럼 날씨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린이날 많은 비로 가뭄 해소에 도움은 되었다고 하지만 또 비 피해 지역도 많았던 모양이에요. 자, 어버이날이자 월요일인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낮지만 낮 기온은 더 오르겠습니다. 자,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아 쌀쌀하겠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고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11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4도가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경남, 전남, 제주 해안 지역은 순간 풍속 초속 20m의 강풍이 불 것으로 보여서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우리 저 서울의 소리 초심 백은종 선생님하고 김병선 부장님 지금 울릉도에 입도하고 그 독도로 지금 출발하실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도 잘 갔다 오시라고 좀 성원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사히 다녀오셔야 될 거였고 기왕 가신 김에 독도까지 들어가셨다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애국애족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독도에다 태극기 하나 꽂고 오시면 정말 멋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출근길 일기예보 마치고 오늘 조금 그 시작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사과드리고요. 6시 36분이네요. 자, 서울의 소리 유효상의 신통화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아침 월요일 활짝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버이날 5월 8일 월요일 서울의 소리 제공 유효상의 신통화 뉴스 출발합니다. 네, 그럼 오늘 아침 단신부터 몇 가지 후딱후딱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신입니다. WHO 코로나19 비상사태 3년 4개월 만에 해제 결정했답니다. 자, 대한민국은 여전히 하루 확진자가 만 명을 넘고 있다는 소리가 나오는데요. 어쩌면 과학 방역은 여전히 각자 도생을 넘어서 스스로의 이 면역력을 키우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에 대해서 검찰 작품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근거 없는 국가기관 폄훼라고 했답니다. 자, 한동훈이 코인 누가 사라고 했냐 뭐 이런 말도 했다던데 저 카톡 친구 김건희에게 주가 조작은 누가 하라고 했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지 그랬어요. 자, 다음입니다. 태용호 의원이 녹취 유출 후원자 개인정보 유출 수사 의뢰한다고 했답니다. 자, 북에서 온 지 몇 년 됐다고 벌써 이런 물타기를 배웠는지 하긴 국민의힘 짬밥이 몇 년인데 자, 이 정도면 식은죽 먹기 아메리칸 파이 아니겠어요? 네. 다음입니다. 간호법 대선 공약 논란되자 대통령실이 공식 약속은 아니라고 했답니다. 자, 대통령실 그 앞에서 5월 4일인가요? 김건희 부부가 기념식수를 하던데요. 아마도 기념식수가 아니라 개념 업수 아니었을까요? 자, 다음입니다. 건설 노동자 분신에 국제사회가 윤석열 대통령은 히틀러 두테르테급이다 이렇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자, 노동자가 분신하며 억울함을 토하고 목숨을 끊었는데요. 자, 유감 한마디 없습니다. 자, 이런 인간이면 두테르테 찜쪄먹는 사람 맞는 것 같지요? 네, 다음입니다. 국가 홍보원장의 방송사 출신의 후배 폭행 인사가 내정돼 논란이라고 합니다. 자, 국방 홍보원장이면 역시 한방이 있는 인사가 해야 어울리는 모양이지요. 한동훈이 보면 누가 맞을 짓 하라고 했습니까? 뭐 이러진 않을까 싶어요.
얄밉죠. 다음입니다. 자, 일본 기상청이 지진 발생 지도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표기했답니다. 참 그 와중에도 꼼꼼한 놈들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꼼꼼함에 우리는 철저하게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 다음입니다. 법원, 대낮 음주운전에 생명 앗아가는 범죄라며 실형을 선고하고 있답니다. 자, 실형도 실형이지만 집행유예도 실형이거든요. 자, 집행유예 이런 거 말고 중형으로 다시는 핸들 잡지 못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편의점에 아사히 생맥주 캔이 물량이 동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편의점 3사가 CU하고 또 뭐죠? GS LG25 뭐 하고 세븐일레븐 뭐 이렇게 편의점 3사가 발주 정지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7월이나 돼야 새로 생산된 아사히 생맥주가 나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이래서 일본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사히 맥주의 이 메가 주 원료가 후쿠시마산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도 아사히 맥주 시원하시겠습니까? 네. 다음입니다. 설탕 밀가루 가격 올린 삼양사가 작년 식품 매출 역대 최대를 올렸다고 합니다. 자, 빵값, 짜장면값, 서민 물가 상승의 주범이 상향사였던 모양입니다. 자, 법인세까지 줄여주었으니까 참 해피하시겠어요. 다음 소식입니다. MB 이명박이 15일 출소 후 서울시장 당시 치적인 청계천을 첫 방문한다고 합니다. 자, 실체어 타고 곧 죽을 것 같던 사람이 사면만 받으면 펄펄 일어나 날뛴다는 거. 이 재벌이나 정치인이 보여주는 대한민국의 기적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단신 마무리하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정상 후쿠시마 시찰단 파견 합의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자,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기시다 총리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양국 정상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한국 전문가의 현장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검증단도 아니고 시찰단이에요. 시찰단. 결국 오염수 방류의 수순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프다니요. 뭐 이런 생쇼를 하고 있습니까? 하긴 기시다가 오면 뭘 먹일까? 이거부터 고민했다는 윤석열한테 뭘 기대했겠습니까? 혹시 밥상에 독도 새우라도 올렸다면 참 또 모르지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주 윤석열 국정 지지율 33%라는 게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거 한일회담 개최 전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소폭 올라 33%가 나왔고 부정평가는 57%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긍정평가 이유는 외교가 35%, 국방 안보가 5%, 결단력, 추진력, 뚝심, 노조 대응이 4% 등이 꼽혔습니다. 자, 매주 하라고 하니까 하지만 30%대에서 오차범위 1, 2%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뭔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공동정부 VIP 2호 김건희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는 건 어떤지 참 그게 한번 궁금합니다. 대통령실이 그렇게 밀어주는데 윤석열보다 좀 더 잘 나오지 않을까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자, 현 정부 견제 49% 대 현 정부 지원 37%가 세 번째 소식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야당 의원이 더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에 이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한국갤럽은 현 주소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49%,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답변은 37%라고 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여전히 오차 범위 내라고도 하지요.
무슨 짓을 하든 참 넘기 쉽지 않은 절벽이고요. 그놈의 벽 보고 통곡하지 마시고 제발 똥볼 차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자화자찬 안 된다더니 성과 자료집 발간이 네 번째 소식입니다. 자, 국무조정실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120대 국정과제 성과 자료집과 30대 핵심 성과집을 만들어 배포합니다. 자,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화자찬 취임 1주년은 안 된다며 성과 자료를 쫙 주고 잘난 척하는 행사는 국민께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예의 없는 짓 하는 것 같죠, 지금? 이렇게 앞뒤도 안 맞고 따로 국밥인 정부도 없을 겁니다. 자, 뒤로 호박씩 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정말? 네, 다음 소식입니다. 자, 민주당의 박광온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 야당 대표부터 만나야 이게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하루속히 야당 대표와 먼저 만나 국가 위기의 극복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께서 먼저 원내대표와 만나는 것도 개념치 않겠다고 말한 데 대한 답안으로 보입니다. 자, 소통을 안 해서 문제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자, 이것도 검사 시절 배운 갈라치기 전법은 아닌가 싶습니다. 항상 사람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다음 소식입니다. 태영호, 김재원, 중징계 임박. 이게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태영호,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중징계가 오늘 결정됩니다. 대통령실 공천 개입 의혹, 왜곡된 역사관 같은 본질적 원인은 덮어둔 채 개인에게만 책임을 물어 마무리할 경우 같은 문제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자, 국민의힘이라는 밭이 문제이지 그 밭에서 자란 작물이 문제는 아니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김재원은 무죄이고 북에서 자란 태영호는 유죄이지요. 네, 항상 또 이런 판결은 뒤집어져야 제맛 아니겠습니까? 자, 어디 오늘 두고 봅시다. 다음 소식입니다. 2030 민심, 윤석열 지지 이탈. 이게 일곱 번째 소식입니다. 자, 지난해 대선에서 60, 70세대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에게 높은 지지율을 몰아줬던 2030 민심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 만에 크게 이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정부 집권 초기에 기대했던 의제 설정 능력이 보이지 않자 빠르게 지지를 걷어들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 그런 능력 없었습니다. 국민을 잠시 기망할 수는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속임수는 끊임없이 지속되고 시도됩니다. 결국 두 번 속는 사람이 바보라는 것도 우리 MZ세대들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경제학자의 경고, 윤석열 정부 1년 진짜 위기 온다. 이게 여덟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한국 경제가 갈 길을 잃고 이를 극복할 국가 전략이 보이지 않아 정말 위기라는 냉정한 평가가 내려졌습니다. 자, 나원준 경북대 교수는 지난 1년 사이 부자와 재벌만 위하고 전 정권 탓만 하며 미국의 이해관계에 예속된 한국 경제는 방향을 잃고 표류 중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자, 대책 없이 남탓만 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정말 찰떡궁합 당정이라고 불러야겠지요. 자,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윤석열, 이런 인간밖에 없는 국민의힘도 문제라면 문제지만 이런 국민의힘의 정권 빼앗긴 민주당, 참 답답하지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대통령실 부산 횟집 회식 비용은 국가 기밀. 이게 아홉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달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부산 횟집 회식 비용 공개 여부에 대해 대통령실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 이런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자,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자, 옛날에는 그 우리 나라님들이 임금님이 매화틀에 싸놓은 똥도 비밀이라고 했던 시절이 있긴 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밥 처먹는 게 기밀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알려주고 싶지 않다 얘기인 거죠. 참 대단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퀴어 문화 축제 광장 사용 불허했다. 이게 열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서울 퀴어 문화 축제 조직위원회에 서울 광장 사용을 불허했습니다. 축제가 예정된 7월 1일은 광장 사용을 신고한 청소년 청년 관련 다른 행사와 겹치는 데다 조례상 어린이와 청소년 관련 행사가 우선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자,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행사죠. 이런 식으로 불허하는 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인권 후진국임을 스스로 밝히는 거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긴 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정광훈 옆에 서 있던 오세훈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별반 그 혐오스러운 인간과 다르지 않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오늘도 서울의 소리에서 준비한 영상 잠깐 보시고 가겠습니다. 정부에서 할 거는 마약, 소프트 같은 들이 잡아야 돼. 일본한테 유린당했는데도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이 돼주 도움을 받을 때 거기 있어. 근데 우리가 일본을 응원해야 된다. 용산에는 용이 와야 돼. 용줄을 들고 와야 돼. 명백한 국정농단이죠. 천공이 답변해야 될 문제는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나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화면 중에 있어요. 나는 기자들하고 화면 중에 있어요. 김건희 여사하고 아직도 연락하세요 지금요? 국정 운영에 천공이 개입한다고 인과관계를 보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현재 서울의 소리에서 준비하고 있는 다큐멘터리 퍼스트 레이디입니다. 제작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요. 제작 관련 문의 및 펀드 참여 관련 문의는 서울의 소리로 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개방된 용산 어린이 정원 오염물질 범벅. 네, 11번째 소식입니다. 반환된 용산 미군기지 부지 중 일부가 용산 어린이 정원이라는 이름으로 5월 4일 개방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방된 어린이정원 지역에서는 카드뮴, 납, 비소 등 여러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바가 있어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이들에게 안전한 미래를 선사하겠다고 큰소리 쳤죠. 이런 기름 범벅인 곳에서 뭘 하겠다는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2시간 이상만 뛰어놀아도 놀면 상관없다고 이렇게 주장했다던데 말입니다. 대통령실 근무하는 그 직원들 아이들 어린이집을 거기다 짓고 아이들 뛰어놀게 한번 해보시지 그러세요? 참 좀 심했나 제가?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도 방미 당시 두 끼 빼고 나머지는 혼밥. 이게 12번째 소식입니다. 자, 이 두 끼가 아니고 세 끼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 당시 혼밥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판이 나온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3박 4일의 방미 일정을 확인해 봤더니 바이든 대통령의 만찬과 해리슨 부통령과의 오찬 등 세 끼를 제외하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17끼 중 14끼를 혼밥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것도 밖에 나가서 먹지도 않고요. 밖에 나가면 우리 교민들이 계속 시위하고 있고 윤석열 라이어, 거짓말쟁이 뭐 하면서 시위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짱박해서 호텔방에서 룸서비스 했던 모양입니다. 자, 회식도 국가기밀, 혼밥한 것도 국가기밀이라고 생각했는지 방 안에만 드셨던 모양입니다. 방 안에서 그런 건지는 뭐 안 가르쳐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혼밥
14기 하셨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남국 가상화폐 보유 의혹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어. 자, 13번째 소식입니다.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화폐 보유 의혹에 국민의힘이 비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었다는 발언을 했던 이준석 전 대표와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진중권 씨는 민주당의 표방 가치를 상기시키며 이 같은 행위는 위선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자, 당에 따라 사람에 따라 기준이 다르면 참 공정하지 않는 거죠. 이런 진중권의 논리 신기하긴 합니다. 그리고 진보는 왜 항상 가난해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가난했던 진보는 배신 때릴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인간 대부분이 또 국민의힘에 많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의 장모 사문서 위조 2심 오는 12일 선고가 14번째 소식입니다. 자, 통장 잔액 증명서 위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는 12일 내려집니다. 자, 최은순 씨 측은 사문서 위조는 인정하지만 동업자인 안 씨에게 속은 것이며 피고인 최은순은 수십억을 날린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일관되게 반성 없이 혐의도 인정하고 있지 않지요. 거기다 증거를 조작하려는 의혹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장모님이니까 무죄라면, 자, 이거야말로 저 한동훈이 얘기했던 국가기관 폄훼 아닐까요? 한동훈 장관님, 맞죠?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박영수 주가조작 의혹 라덕연 법률 자문. 자, 이게 15번째 소식입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번엔 SG증권발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대표 측 법인에서 법률 자문을 맡아 박영수 전 특검이 6,6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자문료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여간 돈 냄새는 참 기가 막히게 맞는 양반 같아요. 역시 박근혜가 선택한 사람답지요. 가끔 사람들이 박영수를 문재인 정부가 선택한 특검이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당시 안철수의 국민의당인 야당에서 추천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선택한 인물이라는 거, 이거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1만 원 넘을까? 이게 16번째 소식입니다. 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노동계는 1만 2천 원의 인상안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동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맞서는 가운데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자, 최고위원 점 결정위원회인지 양쪽 얘기 들어보고 합의가 안 되면 우리 말대로 해라.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물가가 오른 만큼 기본 소득도 올라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참 아직도 이 뭐 낙수 효과, 이 헛소리 하시는 양반들 많던데 이제 그만 헛소리는, 그런 헛소리는 그만할 때 됐습니다. 네,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청년층 탈모는 사회적인 질병? 자, 이게 17번째 소식입니다. 탈모로 고민하는 청년층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겠다는 지자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지자체들의 움직임에 탈모를 사회적 질병으로 보고 재정 지원을 하자는 입장과 미용 치료를 세금으로 지원하는 게 맞느냐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자, 과부마음 호라비가 안다는 말처럼 이게 좀 이렇게 빠져보면 좀 아는데요. 좀 뭐 저는 나이 먹어서 빠지는 거지만.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 혹시 한동훈 장관이 나중에 출마하면 대표 공약으로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 한동훈이냐고요? 뭐 이유는 아는 사람은 압니다. 그렇죠. 네. 18번, 자, 18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본 남성 개그맨 침 테러에 여성 아나운서가 사과했다. 이게 18번째 소식입니다. 자, 일본 방송이 한국을 방문해 침이 묻은 꼬치로 판매용 음식을 시식하는 모습을 반영해 논란이 되자 잘못한 남성 개그맨 대신 여성 아나운서를 사과하게 해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야후 재팬에는 아무 잘못도 없는 여자 아나운서가 대신 사과하는 게 맞냐는 글이 베스트 댓글로 올라왔습니다. 자, 이런 것만 봐도 일본이 경제 대국인지는 몰라도 여전히 관료적이고 우리보다 훨씬 후진국적 문화를 가진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본 문화를 따라하는 게 하나 있지요. 네, 바로 윤석열의 남 탓하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 남 탓하고 남에게 미루는 거. 자, 이게 일본식이죠. 네. 별걸 탓더라고 그래. 자, 다음 소식입니다. 우울증 갤러리 이용자 또 자살 생중계 시도가 19번째 소식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 이용자인 10대 여성 두 명이 극단적 선택을 생중계하다 경찰 출동으로 제지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 출동으로 불상사는 막았으나 여러 사건 사고에 잇따라 연루되고 있는 우울증 갤러리를 폐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우울증을 빙자한 일베 집합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검사 나으리 마약 수사만 눈독 들이지 말고 이런 것도 좀 수사하셔야지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어버이날 카네이션 가격도 부담스럽다가 20번째 소식입니다. 자, 가정의 달 5월은 소비자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면서 어버이날의 카네이션 비용도 예외는 아닙니다. 소비자들은 다른 선물을 택하거나 부모님을 모시고 외식이나 하겠다며 발길을 돌리고 판매자들은 판매자들대로 한숨을 내쉬는 모습입니다. 자, 카네이션 키우는 농부들의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저도 어저께 한 바구니 사려고 봤더니 5만 원이 넘더라고요. 자, 아무래도 색종이를 사러 문방구를 가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엄마 가슴에 달아드리던 이렇게 이쁘게 접은 색종이 카네이션 살짝 그립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수단 내전으로 콜라를 못 마실 수도 있다가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 수단에서 계속되는 군벌 간 충돌이 계속되고 있으면서 엉뚱하게 자칫 콜라를 마시지 못하는 지경이 될지도 모릅니다. 수단의 내전이 길어지면서 아라비아 고무를 얻을 수 있는 수단 아카시아 나무가 대거 훼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수단 내전 덕에 콜라를 끊었다고 할 수도 없고 참 나비 효과라는 게 이런 건가 봐요. 이래서 평화가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 반대, 핵 반대, 그래서 영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으로 오늘 준비한 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상의 정치 기상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기시다 총리의 방안으로 얻은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지난 3월 정상회담에서 나온 합의 내용에서 기시다 총리의 개인적인 소회, 이거 외에는 한 발자국도 내디지 못했다는 평가를 자, 가랑비에 속옷 젖는다며 반성의 가랑비라고 우기지는 않을까 우려됩니다. 자, 민주당은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여론을 주시하고는 있지만 성과 없는 빈손회담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신통할 마무리는 어버이날 맞이해서요. 세계 평화를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집으로 가세요. 그리고 가정을 사랑하세요라는 마더 테레사 수녀님의 명언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비슷한 가와만서승이라는 말도 있지요. 나부터 잘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의 화목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얘기일 것입니다. 자, 부모가 행복하면 아이는 저절로 행복하다고 제가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나부터 시작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 5월 8일 월요일 오늘의 서울의 방송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시 30분 저 유효상의 신통화를 시작으로 오전 8시 유영아의 뉴스 코멘터리, 오늘 오후 1시 박예슬의 톡토뷰, 오후 4시 세상 속으로, 그리고 오후 7시 이정현의 허니라뷰가 방송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유효상의 신통화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잠시 늦어져서 벌써 7시 4분입니다. 평소보다 한 5분 정도 늦어졌는데요. 유효상의 신통화는 아무튼 서울의 소리 제공입니다. 그럼 저는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알고 있어. 김건희가 지은 죄를 기소되지 않는다고.